연애를 하면서 드는 알수 없는 이 복잡한 심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미련인지 예.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1월 달에 아는 제가 학생 영어 과외를 하는데 아는 학부모님께서 서울에서 아는 남자를 소개해 주셨는데, 첫 만남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집안의 부모님 이혼했고 자기 집안의 결점들을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자기 결점을 드러내놓을까 하고 마음이 되게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강박증에 가까운 자기 정리벽이며 그손 씻는 버릇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이 사실 너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대구가 멀기 때문에 자주 못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참고 있다가, 제 생일쯤도 못 내려온다고 얘기하길래 그 사소하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로 그 사람이 그전에는 매일 아침 전화를 하고 자기 전에 전화를 하고 끊임없이 연락도 자주 해주고 위로도 많이 해줬었는데, 그때부터 연락을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끝내자는 거냐고 이제 연락을 하니, 메일을 보내니까 다시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쯤 계속 그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면 안 받고, 그러면 끝내자고 얘기하는 거냐고 물으면 다시 연락을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저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자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올라갔었는데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한 얘기가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그나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안정이 되긴 했는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때 한참 연애를 하면서 드는 의문점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저를 거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연락을 하고 싶은데도 이 사람이 혹시나 저를 거부할까 싶어가지고 연락을 자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이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절할 때 그게 두려워 전화를 못 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울 때 참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제 마음의 뿌리가 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계속 지금도 사실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냥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 그런 게 궁금합니다. 한 100일 동안 하루에 한 300배 정도 절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감사 기도를 하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이나 나를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이후나 우리 인간을 보지만 사람이 갑자기 아주 예외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갑자기 인격이 바뀌거나 그럽니까? 비슷비슷합니까? 비슷비슷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한 뒤에 이렇게 살펴본다면, 결혼한 뒤에 바람을 피거나, 결혼한 뒤에 딴 집에 사람을 두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안 높다고 봐요? 그럼 그랬을 때 오는 충격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도 물론 충격이라 하지만은, 커요, 안 커요? 그 자식까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애인을 두고 또는 결혼을 하고 하는 중에도 나한테 착실하게 연락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받는 충격이 더 클까 안 클까? 더 크겠죠. 그이 사람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결혼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하나 새로 또 사귀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사람도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은 택할까 저것은 택할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다가 저쪽을 선택했는데 이쪽을 그만둔다고 말하려니까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양심이 있어서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거부하고 이래 주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듯이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줬으면 지금 내가 어떨 뻔했어요. 더 괴로운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사귀던 사람 놔놓고 나한테 바람을 피운 거예요. 어느 쪽이야? 그 사람이 본처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본처예요. 그 여자가 본처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 사람의 애인 수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 옛날에도 보면 이 어때요? 바람을 피우면 그 피운 여자 쪽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고 이 남편이 본댁에 간다고 어때요? 난리를 피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허자하죠. 여기도 질문 우리 받아보면 이혼한다고 처음엔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약속해서 지냈더니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더라.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했더니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혼을 안 하고 어때요? 이런 질문 내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그 여자가 그 사람의 부인이 그냥 옆에 붙어있는 떨거지. 이 얘기도 들어보면 이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고 아니면 다시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때는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니까 자기도 어떤 남자 하나 이래 있으면서 또 누가 좋은 남자 있으면 여기저기 보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그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갈피를 못 잡다가 그쪽을 확정하고 나니까 이쪽이 조금 딱 그만두기가 미안하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정리됐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로 그냥 지나다가 만게 얼마나 잘 됐느냐. 그 사람이 그래도 내 전화도 안 받아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줘가지고 이 남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내가 알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적지.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관계 너에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큰 문제 안 생기도록 그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은 10배 더 복잡한 관계에 놓이게 됐다. 거기다 애까지 생기거나 요즘 뭐 그렇게 결혼해가 살면서도 아닌 척 결혼 안한 척하고 계속 연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트위터에 올려준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정을 떼려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건 좋은데 이미 결혼을 했다면 결혼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지. 그럼 애인으로 좀 지내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과부를 받겠지. 물론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내가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간직하지만 그래서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첫 번째 연애에서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되겠지. 그럼 앞으로 새로운 남자를 사귀면 이 인간 또 이게 딴짓 할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나쁜 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도 처음에 사귀어서 이렇게 보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첫 번째 연습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잖아.
연습 상대가 이게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떼기가 힘드는데 이게 짧게 끝나줬으니까 어때요? 괜찮은데 내가 보기. 한번 연습해봤으니까 다음에 사람 사귈 때는 이게 상처가 되면 이제 결혼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걸 연습을 했다. 아 이렇게 내가 너무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아놓으니까 상대가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감정에 이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혹 한 게 이게 눈을 어둡게 만들구나.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사물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내가 깨우쳤잖아. 이번 일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연습으로서. 연습에 지금 큰 피해는 없었네 보니까요. 돈을 많이 뗐어요? 아니요. 돈을 많이 뗀 건 아닌데 사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결혼을 결혼식을 언제 올린 거냐고 날짜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결혼식은 올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나? 올렸든 안 올렸든 본인이 거짓말로 결혼을 했다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하고 좋았는데 지금 본인이 나한테 대해서 썩 내키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도 상대가 내키하지 않으면 이혼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사귀다가 좀 마음에 본인이 안 들어 하는데 딴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는데 거기 뭐 때문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이런 내 까르마, 이런 집착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못 버리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상대가 싫다는데도 내가 그 좀 눌러붙는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아가지고 항상 언제나 상대가 싫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는 외면이고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공부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남을 귀찮게 하는 존재가 되려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이 존중한 인간으로 태어나가 왜 남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끊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쁘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누구한테 손해다? 나한테 손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좋게 생각하되 정은 끊어라. 여러분들은 미워하면 정이 끊어질 것 같지? 미워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나한테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워한 것은 나중에 그것이 미워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한테 좋게 차지하고 감사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좋으면 집착하고 나쁘면 외면하고 이런데 좋아하면서도 집착을 끊어버리면 어떠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한테 해도 내가 거기에 유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좋은데 집착을 끊어버리면 상호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좋음에 집착되기 때문에 묶이게 되고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어졌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멀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 속에 들어있다. 나한테 들어와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못 버리고 늘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해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하면 앞으로 남자 그 사람을 넘어서서 남자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새로 사귈 때마다 이게 굉장히 작용해 부작용으로. 그래도 지난 몇 개월간 연애할 때 재미가 솔솔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 만나 재미도 좀 받고 또 그 사람 만나서 남자에 대해서 좀 아는 다 남자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속성은 내가 봤고 그래서 연습을 했다. 사람 사귀는 인간관계를 맺는 연습을 했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는 너무 이렇게 빠져들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대가 도로 귀찮아 하잖아. 그죠? 자, 그 사람이 속박받는다고 생각하자. 나는 막 좋아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한두 번쯤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습이 좀 되면 잘할 수 있지. 앞으로 새로 사귀더라도 연습이라고 가볍게 생각해라. 네.